세균은 이제 그 세균을 죽이고 또 레이저 해독을 시키고 또 또 뭐 암을 또 치료하고 또 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내가 저 전화기 다 입력해 놨습니다만은 금속에 어떤 배위자가 이온이 가해졌을 때 그런 금속의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50년 전에 그 손동원 박사가 논문을 쓴 거, 자기 논문이 아니군데, 그, 신학설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 세균을 죽이고, 해독이 되고, 또, 살균을 하고, 이, 암 치료하는 것으로 널리 쓸 것이다. 그런 원고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산지어가지고 지금 제가 입력해 놨거든요. 50년 전에 했었죠. 예, 50년 전에 그 논문인데, 약학 박사, 손동원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논문이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금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우리 선생님이 도입한 건 아니지만, 킬레이드 이론 도입한 건 아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분의 학설이, 예,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해서 오는 저는 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빛을. 그래서 자연빛, 인공빛이 아니고. 심지어 실장님 이 가지고 또 사이클 같은 거, 빛을 비춰가지고 빛을 가지고 또 하긴 하는데, 그런 인공빛보다는 자연빛이기 때문에, 자연빛을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고 찍으면 짧은 순간에 많은 에너지를 응집시켜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네. 하루에 뭐 20분서 자연 강을 받아 있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유기그릇 있잖아요. 유기그릇, 녹그릇, 유기그릇이죠. 네. 그 금속그릇. 그거에다가 밥을 먹으면은 옛날에 건강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뭐 살균이 되고. 그렇죠. 그런 이론들이 그런 데서 연유돼서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금속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작용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게 저는 조금 차원을 좀 더 달리 네. 높이고 네. 또 다른 차원에서 알아봤을 때 해석을 했을 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되는 방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까먹고 사시잖아. 엉뚱한 길로 가시잖아. 나무 방향에 가서 나무 자리에서 네네 하고 이렇게 그게 마치 나무 체질에서 자기 체질 인장 행세를 하다가 한방에서 막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안 보이니까, 그, 이제 찾을 길이 생겼잖아. 자, 이제 제일 위대한 것은 앞으로, 형내 못 내는 것은 뭐예요? 중국 가도, 이거 중국 내놔도 중국 놈들이 흉내를 못 내. 이거 이제 도공, 공방에서 만들어 오면은, 제가 만드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섯 개 방향에서 오는 이쪽이 방향을, 에너지를 응집시켜가지고, 파동수를, 서로 다섯 개가 파동수가 됩니다. 그럼 장기가, 그 공명하는 그런 파동수를 주입시켜가지고 이게 다르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은 자기 체질이 그대로 나오면 이게 이제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성.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달리해서 해서. 근데 세상은 자꾸 여자체에서 뭐가 나온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이 여자체에서 뭐가 나온다. 옛날 사람 같으면은 할머니 신부 같으면 여자체에서 뭐가 나온다. 요만 볼 거 아니야. 저기서 뭐 오는지도 모르고, 오는지. 기지국을 생각을 못 하잖아. 기지국은, 뭐, 위성은 커녕. 기지국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기지국 역할을 자연, 에너지를 기지국 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집에 하나 이제, 나의 주치의라고 해도 가능해서. 근데 한의사 대신에 여기 앉아있다고 단지 나는 사용자일 뿐이야. 이거 찾아내는 방법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을 고친다는 것보다는 기가. 전체를 돌리면 기가 있던 것도 다 날아가죠. 면역력이 강화되니까. 기력이 강해지니까. 면역력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시킨다. 호흡을 통해서도 숨이 매우 늘어나죠. 모든 장하고 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독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죠. 인체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계속 연타 계속 치하면 의리하잖아요. 그럼 우리
우리가 먹은 만큼 거기서 분해돼가지고 독소가 체내로 흡수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축적이 되면 비대한 삶아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혈류로 타고 들어가서 무지한 노폐물로 독소로 도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무거워지고 천근방도 기진맥주 그야말로 그냥 기분은 커녕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옆에 누가 급질러 그냥 사람이 급박하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찮은 거 아무것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먼저 이렇게 하고 방향을 마련해요. 네. 네. 지금 입을 끄집어내고 이게 도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아, 그럼 전체가 다 뒤집어. 먼저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북쪽을 채팅을 잘 잡아놓잖아요. 15일 그 이게 들어가지고 막 흔들려갖고 이렇게 다시 잡고 그냥 해버렸다. 그래, 흔들리면 잘못된 거예요. 흔들리면. 네? 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한 번 하시면은 그런데 이게 들었다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너 뭐가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 원형자를 준 거예요. 예. 원형자를 짜 올려놓고 거기서 네. 센터를 맞춰가지고 방향 나침판하고 이제 방향을 맞춰. 처음에는 나침판을 누군가 하는데 이거 들어가 물건을 다 집 갖다 놓고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물건을 다 집어넣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청소하고 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건드려가지고 이게 돌아간 상태에서 진지하고 이렇게 맞췄다고. 뭐. 확인을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예. 그때 네? 확인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이거 무심히 이런 걸 내가 보기 때문에 가는 소리인데 예? 예. 이걸 보지 못하면 다 똑같은 걸 인정한다고요. 예? 내가 그 당시에 처음에 여기만 물건을 집어넣었으면 그러니까 이걸 꺼내고 안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거 들어봤어. 들고서 이게 돌아가죠. 돌아가서 그대로 그래 했다고. 하여튼 자체에서 기가 나오는 집만 돌려도 관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됐다는 얘기야. 네. 네. 그래서 이런 것 세밀히 우리 같이 보는 사람은 아 이거 잘못됐다. 아니,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에 맞춰야 돼요. 네. 아니 처음에는 여기서 반지금 못 썼어요. 이걸 꺼냈어. 이걸 꺼내고 여기서 물건 집어넣는데 이거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다 돌아간 상태에서 들어와요. 다시 집어넣고 다시 이것만 한 거야. 그러면, 그럼 벗어난 거죠. 예. 에너지가 오는 방향성을 잃어버려. 방향을 얘기하니까 이건 그때는 잘못됐구나. 맞습니다. 네. 아, 이제 정확하십니다. 유심 보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노화사님 정신 바짝 차렸을 텐데. 조금만 하시면 이제 막 그냥 여러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 아니 저 체질 한번 봐주세요. 아니 체질은 이제 여기 이걸 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사람들부터 해요. 먼저 한 사람 하지 말고. 아니 나도 한 번만 봐준다고. 자, 체질을 보시기 전에 확인하실 것은 이게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보시고 해지 방향에서 이 위에 부분을 좀 해지를 시켜야 돼요. 센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걸 확인하세요. 체질을 먼저 도와야 할까요? 이게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중앙에 갖다 말 안 드시고 힘을 깔아놓으면 좀 크거든요. 빼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로 앉고 제가 이게 어디로 온 걸 시간이 가면 괜찮다고 그런 말씀이니까요. 근데 한번 체질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밖에서나 내가 볼 때는 예,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 좀 맞출 수 있는 정도. 여기 키스가 나서 지금. 그러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맞출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나침을 올려놓고. 헷갈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 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래. 보이네.
좋네. 예, 그래 밑에 있어. 좋네.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나중에, 네.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갖게 되면 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걸 올려놓고 요 부분이 북쪽이면, 그게 이제 남쪽이. 밴드스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만 돌리면, 센터를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략 잡아놓고, 단계별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맞추면 되잖아. 두 개짜리.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기가 쉽게 있어요. 이걸 손으로 빚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공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올려놓고. 이거는 뭐, 벌어진 쪽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놓고. 요걸 이제 좋은 거, 이제 다리가 좀 커졌지만은. 이제 뭐, 이제 이건 제게 없어가지고, 대략 맞춥니다. 올라갈수록 이게 나침판은 엮이죠. 올라갈수록 위치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맞았다 해서 그냥 그대로 설치하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약간 저울질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뭐 거의 뭐 맞으시다고 봐야 됐습니다. 열어놓고, 요거는 해질 이제, 요 점을 찍어 놨잖아요. 나팔 돌려진 쪽에. 에너지가 이제 오는 쪽에, 이거를. 여기 오면, 어디? 하 방향이잖아. 이런데 이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 선상에 오면 안 돼. 무슨 해제라는 거는 이렇게.